안녕하세요. 마침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둥지에 알이 가득 차 있어. 가득 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시작. 둥지에 알이 가득 들었어. 길이 길어보세요. 키로로 키로로 치키치키 치키치키 개똥 지바귀 가시 신이 나서 노래합니다. 드디어 봄이 왔어요. 개똥 지바귀 한 쌍는 나뭇잎을 사이로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마른 풀과 지들 모아 둥지를 만들어 봐요. 이게 개똥 지빠쥐예요. 개똥 지빠쥐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개똥 지빠쥐는 여름철새이고 이 책에서 나오는 개똥 지빠쥐는 미국 개똥 지빠쥐로서 여름철새이다. 아하. 봐봐요. 암컷이 필과 장가지를 한대 엮은 다음 진흙에 발랐어요. 진흙 마르면 둥지에 튼튼해지지요? 그 위에 진흙이 더 깔고 가슴에 올려볼게요. 그 다음 부드러운 뿌리가랑 푸신푸신하게 만들어요. 이게 개똥 지빠귀 둥지 만드는 법 같은데요? 보세요. 튼튼하고 포근한 둥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알이 나이 준비가 끝난 거예요. 개똥 지빠귀가 알이 낳는 순서. 며칠이 지나자 개똥지팡이는 암컷이 파란 알이 4개 나왔어요. 암컷은 따뜻하게 알을 품어주고 숙은 다른 새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둥지 근처를 큰 소리로 울어댔지요? 아하!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알 속에서는 작은 생명체가 자라고 있어요. 생명체는 노른자를 먹고 자라지요. 흰자 위는 생명을 푸신푸신하게 감싸주지요. 개똥지팡이는 안 굽는 여러 달 동안 알이 품고 있어요.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낄 걸? 알 수가 무엇일까? 공기 주머니, 노른자 위. 속에 신문지가 자란대. 와우, 아이들도 있네. 오, 인동지? 인형이네요. 봐봐요. 점점점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3일째는 이렇게 자랍니다. 봐봐요. 3일 지나면 머리 쭉 척추심이 눈이 생겨요. 벌써 심장이 뛰지요. 그래서 3일째. 봐봐요. 그다음에 5일이 지나면 무리다이게 다리 꼬리가 모양이 갖추어져요. 제법 아이가 같아보이지요. 진짜다. 점점점 이제 8일째 8일쯤 지나면 발톱까지 생겨요. 와우. 오. 10일째 12쯤 되면 아기 새는 알 속에서 있기가 답답할 정도로 자라요.
이제 알 속에 먹을 것도 없고 자라도 비좁지요? 12일째 다큰것 같은데요? 이제 깨어난다. 애기새. 잘 들어보세요. 조그만 부리를 알껍데기를 부수고 아기새가 깼어요. 쩍! 갈라진 틈을 사이로 아이가 한 마리가 나왔어요. 뒤를 이어 세 마리가 이탈아 왔어요. 왔지요. 어미새와 아비새는 쉴새 없이 벌레 나무 열매 씨앗이 따위를 아기 새들에게 날아다 주었어요. 하지만 배고픈 아기 새들은 자꾸만 더 달라고 삐약삐약삐약 울어댑니다. 며칠 지나면 아기 새들이 눈이 떴어요. 몸에는 부드러운 기틀이 아주 조금씩 돌아오죠. 맨 처음, 두 번째. 부드러운 기틀이 위로 큰 기틀이 나와 시작했어요. 그러자 겉모습이 어미새와 비슷하였어요. 세 번째. 14일쯤 지나면 날개의 기틀이 거의 다 났어요. 아기 새들이 이 기틀로 하늘을 휙휙 날겠지요? 기틀은 새와 다른 동물이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틀은 새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아닌데? 공룡일 때도 있었어요. 여기요. 기틀은 공룡일 때도 있었어요. 인룡. 그렇죠. 맞죠? 새집만 있는 거 아닌데? 근데 박쥐는 없어요. 알겠죠? 박쥐 없어요. 근데 인룡은 있어요. 공룡. 있는데? 근데 왜 새들만 있다고 하지? 있거든요. 깃털은 갑옷이지만 아주 튼튼해요. 대부분 색깔이 단조롭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색깔이나 모양이 화려한 것도 있답니다. 깃털이 부서뜨린 적 있는데요. 마당에 이른 깃털이 떨어져 있더라. 어떤 새의 깃털인지 찾아보자. 새의 깃털. 와우. 봐봐요. 먼저 이거는 공작. 이거는 공작새 깃털이고요. 이거는 금괴. 그 다음에 이거 완전 크네. 이거는 꽹. 안 그럼 꽹.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올빼미. 이거는 집굴뚝새. 이거는 제갈매기. 금괴 했고요. 이거는 막고이고, 이거는 다홍이인무새, 이거는 큰앤무새, 이거는 마도요, 이거는 완전 좋다. 방울새 깃털, 이거는 홍합, 이거는 불닭, 뿔닭, 이거는 북미산여새, 이거는 근략주, 이거는 꾀꼬리, 이거는 오새딱딱구리, 이거는 미국발새. 이거 완전 작다. 근데 저거 이거랑 이거가 작아요. 근데 이게 더 작다요? 이거 완전 조그만데요? 새는 깃털이 다듬는데 많이 시간이 보냅니다. 개똥 깃발이든 부리도로 깃털이 정성껏 손질하고 있어요. 또 물이나 모래를 목욕하여 깃털이 손질하고 합니다. 끝 아닌가?
있어요. 이거 완전 길은데? 이제 아이들 새가 군대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날개에 서툴러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지요? 아직은 보모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어야 살수 있어요. 봐봐요, 애기들. 종재가 점점 비좁아져요. 날개를 쭉편 다음, 푸드득 날아갑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기 새들은 마음껏 하늘을 날수 있게 되지요. 먹이도 잡을 수 있고요. 이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음에 봄이 되면 물을 짜게 찾아 둥지를 들 거예요. 새들은 전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남극에는 중심부만 빼고요. 새는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둥지를 만든답니다. 둥지를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만들어요. 근데 펭귄들은 둥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돌로 만들어요. 특이하죠? 많이 있네. 이런 둥지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둥지도 있대요. 이렇게 생긴 둥지. 이거는 미국 새, 속, 독새? 독새? 이거,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좁은 부리, 딱따구리. 나무 구멍이 둥지래요. 얘는? 얘가 어떻게 만든 거 보면, 숯바닥에 나뭇잎을 모아서 만든 둥지. 이거는 VT 모어 꾀꼬리 주머니처럼 엮은 둥지. 완전 특이하다. 이거 완전 특이해요. 아,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이런 건가? 너무 많아요. 만약 새가 둥지를 만들 때 도와주고 싶으면 마른 풀씨 끈 따위를 마당에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새가 그것을 물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세요. 둥지가 있는 곳을 알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둥지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만지면 안 돼요. 새가 놀라거든요. 여름이 끝나고 날씨를 사간지는 가을이면 개똥지팡이는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이제는 떠날 때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올 테니까요. 이거 진짜 끝이네. 오늘은 둥지의 알이 가득 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